소라소리, 오늘은 어린 왕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얌전히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 있어. 그 목소리가 말했다. 사과나무 밑에. 넌 누구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정말 예쁘구나.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어린 왕자가 제안했다. 난 아주 슬퍼. 난 너하고 놀 수가 없어. 여우가 말했다.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서 덧붙였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넌 여기 애가 아니구나. 여우가 말했다. 넌 뭘 찾고 있니? 난 사람들을 찾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고 사냥을 해. 정말 난처한 것들이야. 그들은 닭도 키우지. 그네들의 유일한 낙이야. 너는 닭을 찾니? 여우가 말했다.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건 모두들 너무나 잊고 있는 것이지. 여우가 말했다.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물론이지. 여우가 말했다. 너는 아직 내게 세상에 흔한 여러 아이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네가 필요 없어. 너도 역시 내가 필요 없지. 나도 세상에 흔한 여러 여우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한 여우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러나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되지. 너는 나한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야. 나는 너한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고. 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여우가 말했다. 지구 위엔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아, 지구에서가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몹시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았다. 그럼 다른 별에서야? 그래. 그 별에 사냥꾼이 있니? 없어. 그거 끌리는데. 그럼 닭은? 없어. 완전한 것은 없지. 여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여우는 자기 생각을 다시 이야기했다.
내 생활은 단조로워.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고. 닭들은 모두 그게 그거고 사람들은 모두 그게 그거고. 그래서 난 좀 지겨워. 그러나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을 받은 듯 환해질 거야. 모든 발자국 소리와는 다르게 들릴 발자국 소리를 나는 듣게 될 거야. 다른 발자국 소리는 나를 땅속에 숨게 하지. 네 발자국 소리는 음악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어. 밀밭을 봐도 떠오르는 게 없어. 그래서 슬퍼. 그러나 네 머리칼은 금빛이야. 그래서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밀은 금빛이어서 너를 생각나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밀밭에 스치는 바람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고. 여우는 입을 다물고 오랫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았다. 제발 나를 길들여줘. 여우가 말했다. 그러고는 싶은데.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시간이 없어. 나는 친구들을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자기가 길들인 것밖에는 알 수 없는 거야.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어느 것도 알 시간이 없어. 그들은 미리 만들어진 것을 모두 상점에서 사지. 그러나 친구를 파는 상인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가 없지. 네가 친구를 갖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주 참을성이 있어야 해. 여우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나한테서 조금 떨어져서 바로 그렇게 풀밭에 앉아 있어. 난 곁눈질로 너를 볼 텐데 너는 말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근원이야. 그러나 하루하루 조금씩 가까이 앉아도 돼. 이튿날 어린 왕자가 다시 왔다.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걸. 여우가 말했다. 가령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더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되면 벌써 나는 안달이 나서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난 행복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그러나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몇 시에 마음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거야. 의뢰가 필요해. 의뢰가 뭐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것도 모두들 너무 잊고 있는 것이지. 여우가 말했다. 그건 어떤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이를테면 사냥꾼들에게도 의뢰가 있지.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 처녀들하고 춤을 춘단다. 그래서 목요일은 경이로운 날이지. 나는 포도밭까지 산책을 나가지. 만일에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모든 날이 다 그게 그거고 내게는
휴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리고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우가 말했다. 아, 울음이 나올 것 같아. 그건 네 잘못이야. 난 너를 조금도 괴롭히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길들여 달라고 해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물론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런데 넌 울려고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물론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럼 넌 얻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 얻은 게 있지. 저 밀 색깔이 있으니까. 여우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장미들을 다시 보러 가봐. 네 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란 걸 알게 될 거야. 이별의 인사를 하러 네가 다시 돌아오면 선물로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들을 다시 보러 갔다. 그는 꽃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내 장미를 전혀 담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은 누구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옛날 내 여우와 같아.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다를 게 없는 여우 한 마리에 지나지 않았지. 그러나 내가 친구로 삼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됐어. 이 말에 장미꽃들은 난처했다. 너희들은 아름다워. 그러나 너희들은 비어 있어. 어린 왕자는 다시 말했다. 아무도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순 없을 거야. 물론 멋모르는 행위는 내 장미도 너희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나 그 꽃 하나만으로도 너희들 전부보다 더 소중해. 내가 물을 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유리 덮개를 씌워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바람막이로 바람을 막아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벌레를 잡아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불평을 들어주고 허풍을 들어주고 때로는 침묵까지 들어준 꽃이기 때문이야. 그것이 내 장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는 여우에게로 돌아왔다. 잘 있어. 그가 말했다. 잘 가.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기억해두려고 되풀이했다. 네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네가 너의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나의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기억해두려고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여우가 말했다. 그러나 너는 있으면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너는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어. 너는 네 장미한테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한테 책임이 있어. 어린 왕자는 기억해 두려고 되풀이했다. 사막에서 비행기 고장이 일어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저장해 놓은 물의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시면서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아,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너의 지난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나 난 비행기를 아직도 고치지 못했어. 마실 물도 없고. 나도 아주 천천히 샘터로 걸어갈 수 있다면 행복하겠다. 내 친구 여우는? 그는 나에게 말했다. 얘야, 지금은 여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그는 내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죽는다고 해도 친구를 하나 가진 것은 좋은 일이야. 난 내 친구 여우를 가져서 기뻐. 이에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 짐작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햇빛만 조금 있으면 그만이니. 그러나 그는 나를 바라보더니 내 생각에 대답을 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물을 찾으러 가요. 나는 내키지 않는 몸짓을 했다. 이 거대한 사막에서 무턱대고 물을 찾는다니 터무니없는 짓이다. 그러나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말없이 여러 시간을 걷고 나자 어둠이 깔리고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목마름 때문에 좀 열에 들떠 꿈결에서인 듯 그 별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의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춤을 추었다. 그럼 너도 목이 마르니?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아. 나는 그의 대답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지쳐 있었다. 그가 주저앉았다. 내가 그 곁에 주저앉았다. 잠시 말이 없더니 그가 입을 열었다. 별들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가 있기 때문이야. 나는 물론이라고 대답하고 달빛 아래 주름을 짓고 있는 모래 언덕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사막이 아름다워. 그가 덧붙였다. 사실이다. 나는 늘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정적 속에 빛나는 어떤 것이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딘가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모래밭이 왜 그렇게 신비롭게 빛나는지 문득 깨달았다. 어렸을 때 나는 고가에서 살았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그 집에 보물이 묻혀 있다고 했다. 물론 아무도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어쩌면 찾으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보물이 우리 집 구석구석을 황홀하게 만들었다. 우리 집은 그 깊숙한 곳에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그래,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집이나 별이나 사막이나 그걸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야. 아저씨가 내 여우하고 같은 생각이어서 기뻐. 그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길을 걸었다. 나는 감동했다.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지구 위에 그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것은 없으리라는 느낌마저 들었다. 나는 달빛 아래서 그 창백한 이마, 그 감긴 눈, 바람에 흩날리는 그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했다. 내가 여기 보고 있는 것은 껍질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의 반쯤 벌린 입술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미소를 보고 나는 또 생각했다. 잠든 어린 왕자가 나를 이렇듯 감동하게 만드는 것은 한 송이 꽃에 바치는 그의 성실한 마음 때문이다. 비록 잠이 들어도 그의 가슴 속에서 등불처럼 밝게 타오르는 한 송이 장미꽃의 영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가 더욱더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등불들을 잘 지켜야 한다. 한 줄기 바람에도 꺼질지 모르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걸어가 동이 틀 무렵 우물을 발견했다.